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스터썬입니다. 쉬운 패턴의 힘 43번째 시간이고요. I am not that 이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자, I am not 하면요. 난 그렇지 않아죠. serious라는 형용사를 쓰면요. I am not 난 진지하지 않아. 나 그냥 장난하는 거야. I am serious라는 표현이 완성됐죠. 자, 그런데 이 사이에 뭐를 넣자? that을 넣자는 겁니다. that은요, 저것을 의미하는 지시 대명사이기도 하지만, 이 경우에는, serious의 정도를 나타내는, 뭐라고 할까요?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정도 부사? 지시 부사? 지시 정도 부사? 아, 글쎄요. 이런 용어들은 다 맞긴 하지만, 뭐, 그게 중요하겠습니까? 이 자리에 that 대신에 very를 넣어보죠. 그러면요. I am not very serious. 나는 뭐, serious 하긴 하지만, very 정도까지는 아니지라고, 묶어서 부정을 해주죠. that을 넣으면, that serious 하면,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라고 이 범위를 잡아서, 부정을 해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. 아, 그래서요. 더 강한 표현은 I am not 띠리리지만 사실은 that을 넣어서 표현을 약간 약화시켜주는. 왜 여러분 범위를 잡는다는 것은 그만큼 표현이 약해진다는 걸 의미하죠. 보세요. 어떤 살인자가 있는데 다 죽이는 것보다는 범위를 잡아서 죽이는 게 더 약한 거잖아요. 아, 얘가 좀 적절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범위를 잡는다는 것의 이 본질은 그렇습니다. 자, 그래서 I am not That 나는 그 정도까지로 화나진 않았어. angry 하지는 않았어. 왜 보통 부부싸움 하다 보면 막다 깨부시고 차를 뭐 반으로 갈라서 찢어서 나눠 갔네 어쩌네. 나는 그 정도까지 화나진 않았어. I am not that angry. 자,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.